자, 오늘 먹방부터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제가 최근에 빠졌고요. 프랭크 버거를 한 12번인가 열몇 번 시켜 먹고 나서 이제 버거의 총량을 느끼고 요즘은 이제 그 갈아탔습니다. 이거를 누룽지 통닭 전기구이 그런 류의 치킨인데 메이커 치킨 안 먹고 이거 먹는 이유가 일단은 기름 빠져갖고 너무 담백하고. 근데 이제 구도로 통닭이 제일 유명해요, 이런 쪽으로는. 근데 구도로 통닭의 문제점은 나는 하루 종일 그 돌아가고 있는 곳에 있다 보니까 가슴살이 너무 뻑뻑해. 가슴살, 이게 되게 뻑뻑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가슴살도 촉촉하고 맛있더라고. 그래서 한 마리를 다 먹었어. 정말 뼈만 딱 남겨놓고 너무 깔끔하게 먹어치워서 되게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마리에 16,000원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에 이렇게 찹쌀 밥도 들었습니다. 안에 찹쌀 밥도 들었어요. 맛있더라고요. 여기 상호명은 김종구의 맛치킨인가? 김종구식 맛치킨. 예, 여기가 원래 그 어묵 하던 집인데, 어묵 전문점이었어. 수제 어묵. 근데 이렇게 확장 사업을 이렇게 치킨으로 갔나 봐요. 맛있더라고요. 김종구. 예. 떡볶이도 하고. 근데 난 여기 이 치킨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예. 진짜로. 특히나 이 안에 있는 이 밥이 너무 고소하고. 뭔지 알죠, 이거? 무슨 맛인지. 예. 너무 맛있어. 이게 장갑 끼고, 제가 이제 안방에서 TV 큰거 있어요. 그러면은 TV 큰거 이렇게 틀어놓고, 관찰 예능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이거를 시켜갖고 먹고 있으면은 좀 좋더라고, 기분이. 예. 그래서 이번 주만 해도 이거 세 번인가 시켜 먹었어요. 예. 그리고 이닭 가슴살 같은 경우도 진짜 촉촉하고, 전기구이 특이 기름 빠지고 그래서 되게 이 껍질 부분이 되게 맛있거든요. 마치 무슨 저그 있잖아요. 용 용도 구도로는 통닭 사이즈가 작아요. 키키키요. 그래서 별로입니다. 그 베이징 덕그막 정말 껍데기 그거 진짜 맛있다 그러잖아. 그런 것 마냥 진짜 이 껍데기가 진짜 맛있거든요. 그냥 닭가슴살 이 촉촉한 거에다가 이 껍데기를 한 바퀴 쓱 돌려갖고 그냥 이 상태로 먹어도, 난 여기 치킨무도 안 먹어. 그냥 이 상태로만 먹어도 너무 담백하고 쫄깃하고 맛있더라고. 그래서 좀 닭가슴살이거든요. 맛있어요. 뼈도 이렇게 잘 발라지고. 치킨 뭐 없이 먹어. 그런데도 그냥 음료수 하나로 다 넘어갈 정도로 뻑뻑함도 짙고 담백하고 맛있다. 내가 요즘 빠진 게 요런 담백한 치킨. 기름기 쫙 빼가지고. 여기다 겉절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안 좋은 게 너무 짜요. 이거 자체로도 짭짤한데 거기다가 그런 것들과 같이 먹으면 너무 짜. 그리고 닭 안에 이렇게 찹쌀 우리 넣어놔가지고 동네는 껍질 엄청 짜던데 거긴 괜찮나요? 이 닭밥 자체가 너무 이 담백하다고 해야 될까? 이 안에 찹쌀이거든요.
밥이 진짜 맛있어요. 여기가 좀 유명한가 봐요. 예. 지금도 이 넓적다리살 이거 다 발라진 거 보세요. 이거 완전 넓적다리살 그거예요. 그 쫄깃쫄깃한 거. 물렁뼈. 수분기가 있는 이런 느낌이라서 뼈랑 살이 다 발라지는데 뻑뻑하지 않고 수분기가 있다? 너무 좋은 거지. 그리고 한 마리에 16,000원이면 나쁘지 않은 가격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게 양념 그 찍어 먹는 거랑 뭐 치킨무랑 주는데 그런 거 전혀 안 먹고 그냥 딱 그대로 요대로. 이거 안 안 지금 빼까지 그냥? 응, 안 먹어 안 먹어. 소금도 주는데 소금도 안 찍어 드시더라고요. 딱 간이 안 먹어요. 나는 짠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딱 이것만으로도 그냥 짭짤하니 먹을만하다. 맛있어. 이거 완전 껍데기잖아요. 닭가슴살에 껍데기 싸서 먹으면은 그냥 이게 닭다리 같아. 넓적다리 같은 느낌? 닭다리 자체도 잡고 쭉 내리면은 그냥 이대로 뼈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껍데기 자체를 여기 되게 바삭하고 쫄깃쫄깃하고 맛이 다 들어가 있지. 좀 매콤하고. 그냥 써놔. 김종구식 맛치킨이라고. 저는 BBQ를 먹어도 가슴을 잘 안 먹거든. 가슴살은 항상 남기는데 얘는 BBQ 닭보다 더 작지. 그래서 한 마리 진짜 딱 먹기가 너무 좋아. 뼈만 남아. 닭다리 같은 경우도 그냥 쏙 빠져나오잖아요. 닭다리. 뼈만 빠진 닭다리. 안에 이쑤시개 뼈가 있겠죠? 그거는 이렇게 싹 잡아가지고 이쑤시개 뼈가 없네. 뭐야 여기부터 있나? 맛있어. 닭 가슴살에 붙어있는 이 새총뼈, 새총뼈. 닭 가슴 여기 딱 그 뭐라 그러지? 새총뼈 있잖아. 이것도
쇄골 쇄골. 이건 맥주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아니, 나 떡볶이랑 같이 못 먹겠고. 그냥 이거 한 마리 먹으면 배불러. 김종구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응? 뼈만 이렇게 깔끔하게. 진짜 하이라이트는 여기죠. 예. 여기 이렇게 탁 긁어가지고 딱 파내면 밥이 밥이 그냥 꽉 차가지고 나오잖아. 요게 이제 안쪽에서 닭 기름이랑 같이 뭉쳐갖고 있는데, 이거 진짜 이 닭 찹쌀 정말 맛있잖아요. 응? 기름기랑 싹 다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익혀진 이 찹쌀. 진짜 맛있어. 거기다가 이 똥꼬, 닭똥꼬 쪽. 여기 기름 엄청 많잖아. 여기 완전 그냥 껍데기로 돼 있잖아, 껍데기로. 여기 뼈 부분. 근데 사실 이거는 닭이 그리 크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 조금 씹히는 뼈들은 거진 뭐 그냥 씹어 먹어도 돼. 그냥 우적우적. 닭똥꼬 쪽. 여기 진짜 기름기 많은 곳. 그럼 이런 거랑 저 닭 가슴살 퍽퍽한 거 여기 있네. 닭 가슴살 그냥 요거 요대로 있잖아. 이게 진짜 촉촉하다니까.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싸. 싸가지고 먹으면 이게 닭다리 맛 난다니까. 맛있어. 누구나 좋아할 맛. 그리고 닭이 좀 신선한 닭을 써서 그런지 냄새가 안 나. 그 닭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부위, 내장. 그 안쪽에 들어있는 내장 두 개 있잖아, 뇌처럼 생긴 거. 이거는 무조건 버려야 돼. 모르고 씹으면 냄새가 엄청나잖아. 닭 내장. 저게 허파인가 그렇다던데? 닭 허파인가? 뇌처럼 생긴 거? 닭 폐, 폐.
다들 여기 이 브랜드 주변에 있는지 검색하시는 것 같은데 드셔보시면 맛있어요. 진짜로 제가 먹어봤던 전기구이류 중에서는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지코바 같은 거 시켜먹는 나 같으면 차라리 이거 먹어. 왜냐 브라질산 닭도 아니고 브라질산 냉동닭이거든 보통. 그것도 아니고 국내산 닭에다가 신선하고. 원산지가 브라질이면은 보통 냉동닭을 쓰는데 그게 이제 순살일지라도 양념에 다 가려진 거고 막 조리한 상태인 뜨거운 상태에서 먹어야지 별로 비린내가 안 나는데 조금만 식잖아? 엄청 퍽퍽해지고 냄새나고 그렇더라고. 난 그래서 별로 기영이 같은데 별로 안 좋아해.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이제 치킨 옷 두르고 있는 딱 그런 전형적인 크리스피 치킨 이런 게 별로 이제 안 땡겨. 이건 옷을 안 두르고 있잖아. 기름기도 많이 빠져 있고. 호식이 두 마리? 그냥 무조건 거르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호식이 두 마리. 무슨 진짜 양념게장 짜듯이 갖다가 뼈 같은 거 있으면 뼈 쓱 잡고 그냥 살 쫙 짜버리면은 살만 이렇게 나와. 옛날에 나는 그 개동치킨을 좋아했었는데 간장치킨 한창 유행할 때. 근데 뭐니뭐니 해도 메이저 치킨 중에 제일 맛있는 거는 BBQ보다는 이제 뭔가 교촌인 것 같아. 교촌이 제일 맛있더라고. 교촌 윙봉 핫 허니 콤보 양도 많고. 근데 그 정도 크기가 돼야 맛있는 것 같아. 나는 닭이 막 크다 그래서 와 살 많네 좋은 거 아니야. 호식이를 보면 알 수 있잖아. 맛있어.
옆에 있는 애들은 저 똥집인데 배불러서 못 먹겠다 애들은. 라이프야, 저 찜질한 애도 블랙 시켜라. 너무 맛있다. 부드럽다. 이거 진짜 무슨 요리 먹는 것 같아. 매콤해. 후추랑 소금을 많이 쳐놔갖고 짭짤하고 매콤한 너무 맛있어. 이 끝에 있는 건 사실 날개 끝부분. 이건 거의 뭐 과자인데. 과자야, 과자. 뼈랑 같이 먹어도 그런 게 없어. 와, 잘 먹었다. 의사기 딱 원샷 때리면은 김 못지 않겠네. 이거 나중에 뼈 발라놓은 거 보면은 깜짝 놀랄걸? 와, 발골의 수준이 넘사다. 왜냐면 나는 닭 갈비뼈 있잖아, 되게 촘촘하게 돼 있잖아. 그걸 마저도 난 다 이렇게 이빨로 다 발라서 먹어. 갈비뼈, 갈비살 하나하나 이렇게 딱딱딱 있는 거.
닭가슴살이 조금 남았네. 이렇게. 이거는 이제 백짬뽕에 넣어 먹으면 맛있겠다. 이건 이제 라면에다 끓여 먹으면 기가 막히지. 백짬뽕 끓일까요? 아니. 그러면. 아. 이거 이제 라면 꼬꼬면 같은 거에다가 싹 찢어가지고 그냥 안에 넣어가지고 팔팔팔팔 끓여버리면은 수분기가 이게 또 있어가지고 촥 맛있는데. 아 집에 꼬꼬면 하나 있으면 이거 닭가슴살 남은 거 찢어갖고 넣어가지고 끓여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꼬꼬면 사올게요. 아니야 그렇게까지 굳이. 아깝잖아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꼬꼬면 5분 안에 사올 수 있어? 5분 안 될 것 같고 한 8분 정도 될 것 같아. 8분? 그럼 빠르게 꼬꼬면을 좀 사올래? 오케이. 자 이거 일단 소분해놔. 그래? 응. 접시 하나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 거기 올려놔요 요즘. 꼬꼬면이랑 같이 끓여. 이거 다 드신 거 아니에요? 응 이거 다 먹었어. 그럼 이거 올려놓으세요. 이대로 다 가져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닭똥집 하나도 손 안 댔네. 네. 아 맛있어요 똥집 매콤하니. 응. 일단 이 치울게요. 잠깐만. 개깔끔하게 먹었지? 살이 없어 살이. 살이 없어. 어 거의 미럼처럼 먹었다. 아 미럼이라는 표현이 맞네. 아 맛있다. 이거를 닭가슴살을 꼬꼬면에 넣어서 먹을 정도가 되려면 엄청 손질을 좀 해야 되거든? 기다려 봐봐. 닭을 쫙쫙 찢어놔야 돼. 그래야 라면 먹을 때 너무 맛있지. 이렇게 해서 다 찢어 놓으면 이건 무조건 꼬꼬면이어야 돼. 다른 라면은 그나마 진짬뽕? 꼬꼬면 가끔 생각나는 것 같아. 좀 이렇게 담백하고 꼭 닭곰탕 마냥. 아니 그 꼬꼬면 자체가 닭곰탕 라면 아닌가? 어 닭곰탕 이런 거 다 들어가잖아. 그지? 밥이 좀 남았는데 밥은 진짜 말 그대로 치킨 하나 시켜가지고 라면까지 먹는 딱 이 느낌으로 간다. 버릴 게 없다 진짜. 어, 아낌없이 주는. 뭉쳐있던 닭가슴살을 이렇게 장조림 찢어놓듯이 찢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라면에다가 넣어서 먹으면 같이 끓이면 꼬꼬면의 그 닭 육수의 향이 되게 더 증폭되는 그런 느낌? 일단 건더기 자체가 넘사가 되는 거지.
해가지고 됐어. 어느 정도 됐다. 이제 보여줄게. 딱 이렇게 펼쳐놓은 거야. 닭가슴살 마냥. 그럼 이제 이거를 라면에다가 끓이면은 진짜 맛있다. 아, 닭똥집 별로 안 먹고 싶어. 너무 아, 요즘 별로 튀긴 게 싫어. 구운 게 좋아. 원래 내 계획은 닭 이거 두 마리 시켜갖고 랄프 한 마리 나 한 마리 이렇게 먹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모르고 똥집을 넣어버린 거야. 이거 한 마리 똥집 하나 그래 해가지고 모르고 이제 똥집 튀김을 시켜버린 거지. 어. 라면까지는 조금 그렇긴 한데 이거 좀 넣어먹는 게 좀 더러워 보이나? 그치 뭐 다 장갑 끼고 한 건데 아 정말 이거 맛있겠다. 어 똥집 하나도 안 먹었네. 하나쯤 먹어볼까? 무슨 맛인지. 이거 파랑 같이 튀겼네. 아 고추다 고추. 고추랑 닭똥집이랑 같이 튀겼어. 고추튀김 향도 나면서 맛있다. 이거 왜 맛있냐? 똥집도 조금 해갖고 되게 맛있네. 맛있다 이거. 맛있다 진짜로. 아, 블랙 좀 할게 잠깐만. 됐어. 아, 괜히 라면 사오라 그런 거 같네. 아, 점점 배부른데. 배부른데. 닭가슴살 이렇게 찢어놓으니까 이건 진짜 버리기가 좀 아깝다 진짜로. 닭가슴살 어
이게 그리고 그냥 보통 치킨처럼 기름 끓는 데다 넣어가지고 안에 그냥 완전 살이잖아. 닭가슴살 좀 두꺼우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전기구이라서 맛이 다배 있어. 구워가지고 아예 그냥 맛이 안으로 쫙 스며든 거라서. 나 이거 무조건 꼬꼬면 지금 먹으려고 하는 거긴 한데, 아, 이거. 라면 한 그릇 다 먹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전화 왔다. 꼬꼬면 없나 봐. 꼬꼬면 없지? 꼬꼬면 없지? 그 컵라면으로 일단 구매했습니다. 나쁘지 않아, 컵라면도. 예, 요거 전자레인지 돌릴 수 있는 거니까 요걸로 해서 먹으면 될것 너무 같아요. 좋지, 아니면은 너무 좋지. 야, 오히려 양 작아서 좋다, 야. 밖에 이거 없어가지고 지금 세 군데 편의점 세 번째 편의점 가가지고 겨우 했네. 꼬꼬면 구하기 힘들어, 원래. 네, 알겠습니다. 알았어, 어. 네. 아, 무슨 치킨 하나 시켜놓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냐? 어? 접근성 졸라 편한 음식인데 이거 갖다가 아주 꼴값 떠는 내 자신이 너무 좀 한심스럽네. 아니, 난 굳이 뭐 라면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랄프가 자꾸 사올까요? 드세요. 계속 이제 뭔가 이 궁금했나 봐. 그냥 꼬꼬면 먹으면 이맛 절대 안 나긴 하죠. 다 끓이고 나서 어떻게 끓여졌는지, 무슨 맛일지 볼게요. 꼬꼬면 국물 자체도 되게 뽀얗잖아. 닭뼈로 육수를 낸 거라서 딱그 닭곰탕 냄새 나지. 아, 근데 오래 걸리네. 나는 사실 지금 여기가 그 컴퓨터 앞이 아니고 내가 주방이었으면 후라이팬 조금 달궈가지고 이거를 그냥 이대로 넣어가지고 조금 말렸을 거야. 수분기 쫙 빼가지고 일부러 더. 그러면 이제 더 뭔가 응축되거든. 약간 바삭바삭해지면서.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왜 황태나 이런 것들도 말리잖아. 그거 계속 끓이면 그 안에서 이제 국물 막 뿜어져 나오잖아. 그렇게 해갖고 이제 바삭바삭하게 짬 후라이팬에 딱 펴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굉장히 뻑뻑해지겠지. 그 상태에서 라면에 넣고 하면은 이제 진짜 국물이 대박이지. 이거 계속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그냥 기름 같은 거안 두르고 하다 보면은 살짝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면서 그렇게 된단 말이야. 마치 무슨 진미채 그런 것 마냥. 조깅 오지. 꼬꼬면 구하기 힘들어, 원래. 야, 닭똥집도 맛있다, 이거. 예, 야 매콤하니 그 청양고추랑 같이 한것 같더라고. 잘 찢어놨어. 이야. 양이 좀 많아 보여 이제 실제로 진짜 그래. 그러니까 밥 말아 먹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거딱 넣어가지고 먹으면 진짜 딱이지.
닭가슴살 좀 뻑뻑한 것들은 이제 국물이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국물 적셔가지고 씹어먹으면 맛있지. 영도 몇 개 쌓였나? 다 먹고. 꼬꼬면이 김치 꼬꼬면이 있어요? 김치 꼬꼬면 있어요. 특이하네. 이건 쓰시고. 전기포트에다 물 끓여갖고 이제 물 붓고 저거 넣고 뚜껑 닫아가지고 전자레인지에다가 이렇게 돌리니까 예, 오늘 공포게임이요? 공포게임. 아, 근데 지금 10월달에 게임 대작들이 많이 나왔더라. 뭐였더라? 좀 있으면 또 사일런트 힐 리메이크가 나오는데. 이미 나왔고요. 예. 또 뭐 있었어? 아, 언틸던 리메이크. 사일런트 힐 리메이크, 언틸 던 리메이크. 리메이크가 아니라 리마스터던데. 리마스터 같은 내용의 똑같은 건데 이제 그냥 그래픽만 좋아진 그 두 개가 있고. 근데 그거는 스토리 있고 좀 긴 게임이라서. 게임 비싸던데? 10만원이던데? 곰곰. 티는 매년 가을에 나옵니다. 그것도 콘솔로 플스랑 액박으로. 그리고 이제 콘솔 유저들이 1년을 다 즐기면
그때 이제 PC로 나오죠. 사일런트 내일 나오네요. 사일런트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뭔데? 예고? 예고한 사람인가 보다. 하루 이틀 일찍 하기 위해서 1, 2만 원 더 내는 사람들? 절대 안 해줄게. 정확히 35시간 남았는데 다 됐어? 예. 아, 오래 기다렸다 이거. Fucking disaster. 야, 이거는 많이 뜨겁습니다. 와. 이거 한번 보여 줘야겠다. 네, 제가 보여 줄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에 갖고 그냥 내가 그냥 저 카페에다 올리는 게 낫겠다. 찍어서. 딱 요런 느낌이야 지금. 치킨 16,000원짜리 하나 시켜놓고 별 꼴값을 다 떠내 진짜. 아씨 뭐한 짓인지. 아 시청자들이 몰아갔어 이렇게 하라고 자꾸. 자, 보여드립니다. 꼬꼬만 프리미엄 버전. 네. 딱 요 느낌으로 됐어요. 네. 꼬꼬만 프리미엄 버전. 자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원래 꼬꼬면 냄새가 이렇게 좋은가? 무슨 인삼 냄새 같은 게 난대 마? 어 아 진짜 약간 갈비탕 느낌 나는데? 구라가 아니라? 어 삼계탕 갈비탕 약간 이런 냄새 나. 아 그렇구만 원래 인삼 냄새 나는구나. 야 되게 맛있네. 야. 와. 국물이 미쳤다 이거. 와, 미쳤는데. 전기 통닭 전기구이에서 가슴살 남은 거 쫙쫙 찢어가지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냥 전자레인지 한 바퀴 한번 싹 돌리고 나니까 이거 너무 맛있다. 국물이 되게 진하다. 한 개 더 있으니까 내일 드세요.
그냥 꼬꼬면이랑 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 맛있다. 아예 진짜 이거 삼계탕이야. 원래는 닭곰탕이었던 것 같은데 삼계탕이야 진짜로. 와, 국물 되게 진하다. 그러니까 일반 치킨 그 식용유에다 튀긴 그런 치킨은 이 느끼할 것 같고 국물이 동동 그 기름기가 동동 뜰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 어. 올만해 보는데 여전히 잘생기셨습니다, 형님. 어, 진짜 담백하고 이거는 그거 상유 아니야. 그 내가 컵라면 먹으면은 참깨라면 먹고 나서 국물 남겨놓은 다음에 계란 두 개 딱 풀어가지고 계란찜 만들어서 먹잖아. 그런 싸구려 음식이랑 비교가 안 돼. 아 진짜로. 이거 전기구이에 그 응축된 그 닭가슴살 육향이 이거 라면에 들어가니까 이거 진짜 뒤지네. 어. 와 진짜 맛있다. 닭가슴살이 보통 치킨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간이 잘 안 돼 있잖아. 안쪽에 있는 살 그냥 뜯어서 먹으면 그냥 아무 간도 안 돼 있는 그런 그냥 퍽퍽한 닭가슴살, 하림 닭가슴살 그냥 삶은 그런 느낌이잖아. 그게 아니라 전기구이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돌아간 그 닭가슴살 같은 경우는 안에 그 짭짤함이 싹 스며 있단 말이야. 후추향이랑. 그래가지고 그거 여기다 넣어가지고 어, 끓여 먹으니까 뒤진다. 이게 진짜 닭. 닭에다가 닭을 더하니까 정말 맛있네. 아, 따로 이것만 어떻게 해서 먹고 싶은 정도? 이거 어떻게 만들지 이거? 김치 바로 올려줄게. 이 카메라로는 안 나와. 아니야, 아니야. 그냥 닭가슴살로 이 느낌 안 난다니까. 이거 진짜 맛있네. 어, 닭칼국수 같기도 하다. 맞아. 어, 그러니까 삼계탕과 닭칼국수의 그 어딘가의 그런 느낌이야. 어, 일반 치킨 닭가슴살로는 이 맛 안 날 것 같아. 오로지 전기구이 닭가슴살만이 이 맛을 내는 것 같은데. 뒤진다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와. 일반 닭가슴살로 안 될 것 같아. 되게 심심하고 오히려 닭 비린내 날 것 같고, 이미 전기 통닭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잡내랑 이런 게 싹 다 빠지잖아, 기름기랑. 그러면서 안에 수분만 딱 머금고, 거기다가 이제 미리 염지를 해뒀기 때문에 이제 소금기랑 이런 거 싹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촉촉하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막 저 얇게 얇게 찢어가지고 라면에다 넣어가지고 끓이니까 이게 맛이 엄청 증폭돼. 뒤진다 이거. 닭가슴살 하면 안, 그냥 그걸로 안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이거 전기구이에서 구운 이 구운 닭만이 내는 맛 같아. 전기구이. 전기구이 닭가슴살만이 내는 맛이야 이거는. 그냥 집에서 뭐 먹다가 남겨놓은 거 짜투리 갖다 그냥 족발이건 먹어 그냥 라면에다 넣어가지고 막 끓여 먹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랑은 차원이 다른 것 같아. 그냥 잘 맞아서, 아 이거 자체가 한 제품 같은 느낌. 야 진짜 맛있다 이거는. 와. 난 라면에 하다 하다 광어까지 넣어봤어. 광어회. 남잖아. 광어회가 나오면은 팬에다가 광어회를, 응? 저, 그, 식용유나, 뭐, 올리브유나, 이렇게 둘른 다음에 마늘, 이렇게, 저 다져놓은 거 있어. 거기다 같이 이렇게 기름 딱 뭉치게 만든 다음에 광어 쌀들이랑 마늘이랑 이렇게 같이 배게끔 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끓여, 팔팔팔 끓여. 거기다가 바로 물 좀 붓고 라면을 끓여서 먹었었어. 진짜 맛있더라. 그러니까 무슨 도미탕 같은 느낌? 광어 남은 거에다 이렇게 맑은 라면, 사리곰탕이었나 그때? 그렇게 해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 또. 마늘이랑 광어살이랑 해가지고 맑은 그런 느낌 났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막 짜투리를 막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라면에다가 끓여먹는 걸 많이 했었는데, 그거 모든 데이터 중에 지금 이게 지금 최고야. 그건 전기구이 통닭 닭가슴살 짜투리 남은 거 아니면은 이 라면이 완성이 안 될 것 같아. 뒤지네 이거 진짜로. 와. 미친 새끼다 이거. 와. 아 이거 좀 식욕 자극 좀 됐나 여러분들? 내가 진짜 오버하면서 먹은 게 일도 없이 너무 담백하게 그냥 잘 먹었다 이거. 치우겠습니다. 미쳤다 이거. 맛있어 보여. 냄새부터 말이 안 나.
근데 꼭 특정 브랜드의 치킨이 들어가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라서. 아, 맛있네 이거. 그냥 꼬꾸면 먹으면은 이 느낌 안 나죠? 어? 와, 진짜 맛있다. 김종구 치킨이 어디 어디 있지? 여러분들 그 볼게요. 김종구. 아, 인천이랑 고향이랑 김포 쪽밖에 없네. 파주랑 서울에도 있네. 용인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청주에도 있고 꽤나 많네. 부산이 본점이 부산에 막 2, 30개씩 있대. 식어도 맛있어야 치킨 아이가. 이 아저씨가 김종구 아저씨인가 보다. 아, 이거 맛있어. 내가 먹은 게 이거야. 내가 먹은 게 이거고, 여기 이거를 시킨 다음에 닭가슴살 찢어가지고 얇게 얇게 찢어갖고 꼬꼬면이랑 같이 끓여 먹으면은 진짜 최상의 라면을 먹을 수 있어요. 닭라면 중에 최고야. 부산에서 시작했나 보다 여기가. 맛있다. 아우, 잘 먹었다. 자, 담배 한 대 피고 오줌 싸고 와서 바로 영도 보고 컨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포게임도 있고요. 예, 뭐 한 어제 말씀드린 한 네 가지 정도 하기로 했죠. 먹방, 오슈, 미스테리, 공포게임 이렇게 네 개 정도 하기로 했는데 시간을 제가 어떻게 잘 조율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예. 갔다 오겠습니다.